정치가 타락하고 법치가 무너지고 악인이 판치는 대혼란의 시대. 한줄기 빛이 내려온 정법을 설파하니 그녀가 바로 장현주의 정법시대. 우리가 심각한 얘기하다가 저 인트로 보면 말이죠. 네. 변호사님. 네. 아, 세상에는 능력자가 정말 많습니다. 저 장현주 정법시대 하고 있는 그 성우 아나운싱 하는 분. 네. 어디 변호사 사무실에 계신 분이에요? 아니요.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목소리가 너무 멋있으세요. 글쎄 말이에요. 어디 성우 캐스팅이 해서 만드신 것 같아요? 아유,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여기 이제 계시는 네. 능력자분들이 만들어주신 건데 네. 아유, 너무 퀄리티가 넘치셔가지고 역시 재능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그 뭡니까? 김성태, 이재명 당대표 얘기하기 전에 네.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까? 네, 장현주 변호사님 위해서도 준비된 영상. 간단히 뭐 고 정치적 사안 좀 먼저 얘기하고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이용욱 경찰청 전 상황일 담당관과 기관보고와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유증의 죄를 지었다고 인정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호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정현욱 용산경찰서 112 운영지원팀장, 김희승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에 대한 고발의 건을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고 유의물과 같이 8명의 증인들을 위증의 죄와 불출석 및 국회 모욕의죄로 고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변호사님, 어제 국조특위에서 이상민 그리고 윤익은 또 김강호 이런 사람들을 위증죄로 고발했는데 그러면 법적 조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일단 고발하기로 의결을 했으니까요. 네. 국회 차원에서 특위 차원에서 고발이 들어갈 거고. 네. 뭐 죄명은 위증죄와 뭐 국회 모욕죄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만 좀 한정해서 얘기를 해보자. 네네. 네. 일단 어제 국회 특위에서 보고서로 채택된 내용 중에 네. 이상민 장관의 책임, 그러니까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문구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예. 그 특위 과정에서 나온 얘기고 사실은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지만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안전관리의 책임자잖아요. 네. 최종 책임자고 그 주무관리 부서의 장이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중대본도 빨리빨리 안 했고. 그다음에 일단 예방 조치를 안 했죠. 그 코로나 이후에 그 할로윈 그 축제 때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이라는 거를 대부분 예상했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보고서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예. 근데 아무것도 안 했고. 그리고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한다는 말이 아 뭐 경찰력이 거기에 많이 갔어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책임 회피성 발언이 다음날 아침에 바로 나왔어요. 어이가 없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도 대응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었는지를 전적으로 네. 보여주는 멘트였어요. 그 이후에 나온 행위들도 그러니까 예방도 못했고 참사 대응도 못했고 참사 이후에 그럼 사고를 어떻게 수습할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못한 부분 네.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는 보고서의 문구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 파면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하겠습니까? 국회 해임 건의안도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깨 툭툭 쳤는데 뭐 그러니까요. 열심히 해. 어깨 팡팡을 했는데 그렇죠. 일단 파면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네. 그리고 거기서 넘어가서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유족 명단 확보됐고 그거 공개도 된다는 유권 해석까지 받았는데도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 그게 위증죄에 걸려버린 그렇죠. 거구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증죄를 모면한 게 어렵죠. 물론 그거에 대해서 특히 나서 계속 뭐 구구절절 설명을 했어요. 그게 유가족 명단이 아니었고 뭐 어이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할 국민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국민 감정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상 유가족 명단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던 그 장면은 그냥 위증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국회를 네. 모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관 증인으로 나왔던 8명에 대해서는 네. 위증, 그다음에 뭐 국회 모욕이라든지 네. 불출석한 부분 이런 부분은 물어서 고발을 조치를 하니까요. 수사기관에서는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겠죠. 특히 이제 특수본 수사에서도 윗선은 지금 뭐 다 빠졌잖아요. 이상민 장관, 뭐 윤희근 청장 서면 조사조차도 없어요. 김강호도 없지 않습니까? 김강호 청도 네, 없고 그냥 뭐 용산 서장 이임재 용산 서장 선에서 그 뭐 그다음에 용산 구청장 선에서 마무리하는 듯한 그렇죠. 그런 수사였고 그 윗선은
아니, 조사조차를 안 했잖아요. 서면조사 한 번을 못하고 이상민 장관실은 압수수색도 안 하면서 사실상 참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놓고 국민들도 참 많이 아쉬워하고 이게 과연 의미 있는 수사인가라는 거였는데 국조특위에서 그나마 보고서 채택된 내용들은 의미가 있는데 과연 이제 대통령이 뭐 파면에 대한 얘기를 들어줄 리가 없을 테니 일단 고발된 부분이라도 이제 수사가 잘 돼서 국회에서 고발 유증죄 고발하면 그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럼요. 근데? 그냥 개인이 한 고발이 아니라 그게 네. 특위 차원에서 고발을 의결한 거기 때문에 좀 더 이 고발의 무게가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는 그냥 뭐 일반 사인들 간의 싸움이 붙어서 고발장이 들어온 정도와는 무게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엄정하게 처리를 해야 될 텐데 과연 수사기관이 또 공정하게 돌아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적인 우려가 지금 있는 상황인 건 맞죠. 그 며칠 전에 그 지한이 아버님 이정철 대표가 네. 나오셔갖고 이 복도나 이런 데서 그 이상민 장관하고 마주쳐서 막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눈만 동그랗게 뜨고 말이죠. 말똥말똥 뜨고 대답 아무 일도 안 하더래요. 인간이 아니라고 막 말씀하시던데. 참 유가족의 그 가슴에 대못을 박고 피눈물이 나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참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진짜 해도 너무한 사람들이야 진짜. 그렇죠. 뭐 많은 걸 치밀어. 바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위로와 왜 자식들이 왜 죽었는지 알고 싶다 그 정말 피눈물 나는 절규인 건데 그걸 그렇게 싸늘하게 외면하는 것이 과연 뭐 정치인 이런 걸 떠나서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참 유가족 분들에게 또 다시 한번 또 위로를 전합니다. 변호사님 특검을 하게 되면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검하죠. 특별조사기구를 만들고 그렇죠. 독립된 그것도 예. 유가족 추천한 전문위원들 예. 우리가 세월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럼요. 조사기구를 만들고 특검을 병행하자라는 것이 유족들의 요구사항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것도 맞는 방향이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특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야당에서 추진할 수 있겠지만 네. 일단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쪽이라는 게 참 그 부분이 많이 막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 통과까지가 굉장히 또 진통이 있을 것이고 사실은 저도 궁극적으로는 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특수본에서도 수사가 거의 뭐 흐지부지 됐고 윗선은 건들지도 못한 수사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밝혀야 될 것 같은데 참 이번 정권 하에서는 수사기관도 공정하지 못한 수사를 한다라는 네.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 요구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안들이 있는데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쟤네들은 이상민이나 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어차피 니네들 특검 법사위원장이 김도읍이니까. 그렇죠. 그럼 안 돼. 네, 현실적으로 그게 되겠냐. 되니까 나는 그냥 간다. 그쵸.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개가 짓건 간에 나는 집으로 간다. 뭐 그런 태도를 계속 보이는 거. 만약에 특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저렇게 못할 거야. 그렇죠. 특검이 되면 또 양상이 달라질 테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감옥 갈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요. 그 저거 그 김성태 돌아왔는데요. 네, 어제 뭐 떠들썩했죠. 예, 네, 하여튼 그 언론에서 인터뷰는 난 몰라, 전화번호도 몰라. 근데 검찰은 아냐, 너 알아, 그런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쌍방울이 관련이 있다라는 의혹이죠. 네. 그래서 이 의혹 단계에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이 의혹이라는 게 크게 구체적인 실체가 나온 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네,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대선 경선 때 네. 그 이재명 대표가 고발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20억 정도 되는 거를 뭐 주식이나 이런 거로 대납을 받았다. 이런 의혹이 있다라는 고발로 이제 시작을 한 거였어요. 네. 근데 그 고발의 근거가 어떤 사람들끼리 말한 녹취록이었거든요. 그 녹취록에 보면 뭐 이재명 대표를 예전에 형사 변호를 해줬던 변호인과의 네. 뭐 대화들이었는데 그때 그 이재명 대표 뭐 수임료가 한 20억은 되지요? 뭐 이런 녹취록들인데 자기네들끼리 말한 주된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그걸 근거로 고발을 한 거였는데 네. 사실 그때 대화를 했던 사람들 간에는 이게 부풀려서 말한 거였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지금 진술을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냥 단순히 녹취만 가지고 이게 실체가 규명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검찰에서는 뭐 이런 게 고발이 있으니까 뭐 수사를 한다. 뭐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뭐 규명된 건 전혀 없고요.
의혹에 불과해요. 예. 근데 갑자기 이제 쌍방울이라는 그룹의 이름이 나온 거죠.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납이 처음에 고발될 때만 해도 쌍방울 얘기는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거 아니냐. 그 얘기는 이제 뇌물을 줬다는 거니까.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건 그만큼의 뇌물을 준 거다. 뭐 이런 취지였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쌍방울 얘기가 나오면서 그 대납을 쌍방울이 해줬다. 이렇게 되면서 쌍방울 수사가 시작이 되죠. 근데 이제 쌍방울 수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 김성태 전 회장은 이제 해외로 도피를 했고 네. 그 상황에서 쌍방울 수사가 변호사비 대납만 하는 게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확대가 돼요. 어. 그래서 김성태 전 회장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대여섯 개가 되는데 네. 그중에는 뭐 배임, 횡령 이런 것도 있고 주가 조작 혐의, 대북 송금 혐의 이런 식으로 쌍방울이라는 그룹을 진짜 검찰이 탈탈탈 털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 있다라는 의혹은 네.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한 가지인 건데 네. 사실은 지금까지 뭐 크게 구체적으로 규명된 게 없습니다. 너무 빈칸이 많아요. 변호사비 대납했으면 돈의 흐름, 자금이 추적돼서 그렇죠. 나올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돈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쌍방울이 그 이재명 대표를 변호해줬던 변호인이 근무한 로펌이 있어요. 법무법인이 있는데 그 법무법인으로 20억이 들어갔다 나온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네.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 로펌의 변호사들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던 변호사 말고 다른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재명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던 변호인도 아니고 그 사람이랑 같이 근무하는 그냥 다른 변호사 로펌에 있던 다른 변호사가 쌍방울과 관련된 뭐 M&A 관련된 거를 뭐 담당을 했던 변호사였던 거예요. 업무를 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20억이 M&A 관련해서 에스크로 계좌라고 해서 뭐 그냥 쉽게 말하면 보증금 계좌 같은 거 아무도 못 건들게 하는 그런 계좌로 돈이 이 로펌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들어왔다가 그게 M&A가 뭐 잘 안 되고 저렇다고 해서 그 20억이 그냥 다시 쌍방울로 반환된 과정입니다. 근데 그 계좌 흐름을 보고 쌍방울이 뭔가 이재명 대표 돈 해준 거 아니야? 뭐 그리고 이런 고발도 들어왔었고 뭐 당사자들이 그렇게 녹음도 했대잖아. 언론에 흘리고 뭐 단독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걸 가지고 뭐가 있나 보다 하고 수사 시작했는데 사실 거기서 더 진행된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또 오늘 그 언론들 떠들어대는 게 뭐냐면은 법정에서 어떤 쌍방울 관계자가 나왔고 김성태 회장하고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친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도와줬다는 얘기를 들었다. 또 시작이야. 들었다. 일단 당사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김성태 전 회장. 이재명 대표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른다. 전화통화도 한 적 없다. 그러면서 또 한 맺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재명 때문에 내 인생이 거의 뭐 망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랑 자기는 관련도 없는데 괜히 검찰들이 이재명과 자기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의심을 하고 쌍방울을 파헤치면서 지금 그렇게 된 거구나. 사건이 커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이 주목받는 거 아니냐. 이런 원망이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대장동의 김만배하고 똑같은 케이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있고 그 이재명 대표 뭐라고 합니까? 쌍방울의 네이 사먹은 그 사먹은 게 아니죠. 네이 사이분. 네이 사이분 죄. 내복 사이분 죄.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과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이 왜 내 변호사비를 대납해주냐. 그렇지. 알아야 대납해줄 거 아니야. 뭘 알고 뭘 바라는 게 있어야 변호사비를 내줄 텐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모르게. 그러니까 그 언론들이 모든 언론들이 검찰의 수사 방향은 이제 이재명과 김성태가 아는 사이인지 모르는 사이인지를 규명하는 숫자에 맞춰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겠어 도대체. 장윤지 변호사님이 나오고 아는 사이인지 모르는 사이인지를 검찰이 수사를 해. 진짜 할 일 없다. 이 지점에서 꼭 말씀드려야 될 게 아는지 모르는지가 사실 중요한 본질적 쟁점도 아니잖아요. 글쎄 말이요. 그만큼 지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자체가 빈칸이 많은 의혹인 거예요. 뭐가 확실한 거라든지 뭐 관련해서 뭐 계좌 흐름이라든지 이를테면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뭐 돈 거래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직접 변호해줬던 변호인들과 직접 돈 거래가 있었다든지 이러면 뭐 아니 모르니 이런 걸 가지고 싸우지 않겠죠. 아 이제 뭐 그런 기사 날 거야. 이재명과 김성태가 둘이서 밥 먹는 걸 내가 봤다. 그럴 수 있죠. 뭐 그런 기사가 나. 그러니까 잘 아는 사이다. 언론에서 또 떠들어댈 거야 아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 진짜 본질적인 게 아니거든요. 글쎄 말이야. 알건 모르건 그거와 아니 뭐 설령 알았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거에 근거가 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예. 알면 다 변호사비 내줍니까? 네. 그건 절대 말이 안 되는 거고 변호사비 대납 정도가 되려면 뇌물죄이기 때문에 혐의를 정말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면 변호사는 돈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구조가. 내가 이재명 대표를 변호해주면 이재명 대표가 나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다른 사람이 저한테 돈을 준 거잖아요. 제가 변호인이라면.
그럼 적어도 돈 받은 변호인이 정확히 누군지라도 좀 특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없죠 지금. 정확하지 않죠. 그냥 일단 검찰의 시각은 그겁니다. 일단 이런 고발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쌍방울 계열사의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분들이 사외이사로 되어 있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 측근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화영 전 부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사외이사로 되어 있다. 이런 걸 근거로 하는데 아직 그렇게 보기엔 너무 먼 얘기죠. 변호사가 사외이사를 했다는 것만으로 변호사비를 대납받았다라는 논리를 가려면 이 칸이 빈 칸이 정말 많은 거죠. 그 윤석열하고 친한 그 변호인 더 많다면서요, 사외이사. 그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그 사외이사로 거의 8명, 9명 정도가. 그쪽을 조사해봐야겠네, 진짜. 이미 분포되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조계 출신들, 그러니까 쌍방울에서 나름대로 보험용으로. 보험용으로 검찰 출신, 그다음에 검찰 출신 수사관들, 그다음에 판사 출신들. 이런 분들을 지금 사외이사로 쫙 해놓고 선임해놓고 네. 그리고 쌍방울이 그 김성태 전 회장이 도피할 수 있었던 사유도 수사기밀 누설에서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미리 심어놓고 그런 부분을 수사를 해야죠. 그런 부분은 수사 안 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 쌍방울 계열사의 사외이사네. 그러면 변호사비를 이쪽으로 받았겠네. 아니 의심 완전히. 그래요. 그 다 양보해서 의심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심만 가지고 수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검사는 증거로 말을 해야죠. 그치. 의심 단계는. 윤석열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한동안에 둘이서 검찰은 증거로 말한다고? 검찰은 증거로 말하고. 그리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증거를 내야죠. 이게 사외이사로 되어 있었다는 게 변호사비 대납의 증거라는 거를 입증해 내야 되는데 그냥 네. 단순히 이러니까 의심이 된다라는 정도는 사실 좀 지금으로서는 너무 좀 확대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검찰에서는 뭐 의혹이 있으니 김성태 전 회장을 소환을 했고 그럼 김성태 전 회장을 조사하면 나올 것이다 라는 일단 그 시나리오 상에서 수사를 할 거예요. 근데 뭐가 있어야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말 맞다나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박창진 최고가 이것도 조만간 좀 정리를 해서 입장 정리를 해야겠냐. 이재명 대표가 아니 뭐가 있어야 정리를 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없는 거구만 그냥. 답답하겠죠. 그래놓고서 언론이나 말이지 국민의힘에서는 당당하게 수사를 받아라. 국회 뒤에 숨지 말아라. 뭐. 한동훈 장관이 뭐라 그랬지 또? 뭐라 그랬지 그 사람? 국회에 나가서 많은 말들을 쏟아냈거든요. 저는 그건 장관의 언어는 아니었어요. 장관은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거리가 먼 얘기들이었고 장관의 언어는 아니고 수사팀의 수사 검사라면 할 수 있는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뭐 음모론 이런 얘기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팩트와 증거로 말을 해라. 네가 그래라. 네가 좀. 팩트와 증거를 말을 해라. 당신이 좀 그래봐. 팩트와 증거로. 검사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검사가 입증 책임이 있는 거지 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입증 책임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팩트와 증거 하나도 되지 못하면서 뭐 팩트와 증거로 말하라고 검찰에다 얘기한 거구나. 이재명 대표님을 향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거를 장관이 얘기한다는 건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가 뭐 죄가 있다라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죄가 있을 것을 전제로 뭐 토착 비리 범죄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네. 사실은 굉장히 장관의 언어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빨리 장관 사표 내시고 정치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한동훈 장관. 그러실 거면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검찰이라 그러면은 증거와 팩트로 좀 얘기하세요. 예. 그렇죠. 누구 말했더라. 이거 갖고 얘기하지 말고. 자 대장동 개발 문제 이거 갖고 지금 이제 검찰 소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죠. 증거와 팩트는 없고 봤더라, 들었더라, 말했더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김만배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 참, 또는 뭐 유동규가 갑자기 내가 돈을 주니까 옆방에 갔다 오길래 형들을 만나고 오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 형들은 누구냐? 지금 와 생각해보니 유동규 쪽 형들이었던 거. 유동규 그 저기 정진상 그쪽 형님들인 것 같다. 그때는 몰랐지만. 몰랐지만. 그리고 예전에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진상 쪽 그 이재명 측 쪽에 돈을 다 썼던 것 같다. 갑자기 기억이 선명해지죠. 참, 사람이 살면서 기억이 흐려져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기억이 점점 선명해집니다. 자꾸만 그 형들일 거래요. 이런 추측들 대부분이 추측이거나 아니면 대부분은 김만배로부터 들었다입니다. 그러나 김만배 씨는 지금까지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죠. 법적으로 봤을 때도 그 증언 자체도 별로 의미도 없는 증거들이지만 사실 이재명 대표가 답답한 지점은 그렇게 지금 뭐 대장동 일당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증언들, 그 증언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증거들이 그 증언들밖에 없는 상태에서 설 연휴 전에 야당 당대표를 또 나와라라고 소환 통보하는 것 자체의 의도
굉장히 그 의도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서울 밥상에 이 얘기도 올려야 되고, 아,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으로 또 소환 통보가 됐다니까 뭐가 진짜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나오고자 하는 거고, 망신 주고자 하는 거다라고 민주당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물증을 내놓지 않으면 이거 소환에 응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적절한 말씀인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나가야겠네. 검찰에서는 뭐 이틀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하루 갖고 뭐 이런다고? 그러니까 뭐 혐의가 너무 중하고 이게 혐의가 너무 많으니까 확인할 게 많다. 네. 그래서 한 번으로 안 되고 두 번은 나와야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지금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일단 어느 정도 수사가 돼서 야당 당대표를 부를 정도의 지금 수사가 진행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네. 대표님도 민주당에서도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거에 의하면 다 뭐 그 사람들의 대장동 일당들의 주장, 뭐 진술, 그 유동규 본부장이 일방적 진술이잖아요. 뭐 정진상 실장 집에 찾아가서 막 돈을 줬다. 막 구체적으로 특정을 하는데 정진상 실장으로서는 전혀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서로 간의 그 주장의 간극을 메꿀 수 있는 뭐 자료가 있나요? CCTV도 있는데 복도로 갔다 다 찍혔을 거 아니야 아파트에. 그러니까 참 나와.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전 세계에 이런 검찰이 있어요 변호사님? 뭐 제가 뭐 전 세계까지는 제가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민주주의 국가 이런 검찰이 있어요? 증거도 없고 팩트도 없는데 말했더라로 소환하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구속영장 청구하는 이런 검찰이 일단, 있습니까? 일단 이게 정상 그 뭔가 일반적이진 않고요. 그리고 네. 일단 법조계에서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거를 다 빼고 법조의 시작에서만 지금 봐도 그런 부분은 있어요. 이게 둘 중에 하나다. 검찰이 뭐 객관적인 물증 같은 거를 추가적으로 들고 있는데 지금 안 보여주고 있든가 네. 아니면 정말 없던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있으면은 이미 조선일보나 이런 데다 뿌렸지. 그러니까 있으면 지금까지 거의 막 8개월 가까이 지금 수사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나? 그러니까 김용 그 전 부원장이나 그 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이 지금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거잖아요. 이제 변론 준비기일도 열리고 이제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때 검찰이 무엇을 내는지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때 과연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말고 좀 객관적이고 물증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낼 수 있을지. 위험한 사람들 다 구속시켜놓고 말이야. 그러니까 인생 망치고 말이야. 망치게 하고 말이야. 범죄자로 몰아버리고 그럼 자기네들은 장난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무죄나도 난 뭐 그냥 했어. 뭐 그러고 말이야. 이러한 무도한 집단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무도한 집단이 지금 정권을 잡았으니. 무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부분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일류대학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돼요? 검찰만 들어가면 이상해지나 봐. 요즘에 TV에서도 검찰 드라마 그렇게 많아. 하, 지금 뭐 시대적인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요. 뭐 그렇죠. 아유, 오늘 많이 말씀하신 또 하신 말씀 못 하신 거 있으면 변호사님. 오늘 내가 얘기를 좀 많이 했어.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뭐 이상민 전 장관이라고 할 뻔했네. 전 장관. 네, 마음속으로는 그런 마음이니까. 예.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참 생각을 해보면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 나왔고 그리고 네. 국민들의 명령도 있었고 국민들의 그 마음 속에는 이상민 장관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국민의 명령인 것이고 그리고 국회는 국민들의 어떤 뜻을 위임받아서. 의결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국회가 해임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건 그건 또 국민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 거부하잖아요. 그런데 또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굳이 본인이 사표를 내겠다고 사의를 표명했는데 굳이 또 해임을 합니다. 네. 대통령의 판단이었대 또 그게 그러니까요. 정확한 판단이었대. 하라는 해임은 하지 않고 안 해도 되는 해임을 해서 분란을 만드는 대통령에 대해서 참 근데 그거 하여튼 정가에 나오는 얘기 그 김건희의 판단이었기는 맞다고 봐요. 이해가 안 가잖아. 왜 갑자기 그 친하잖아요. 김재호 판사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해. 뭐 같이 동문이니까. 아니 그 네. 무슨 그 서클에 같이 있었다는 거야. 아. 그래서 서로 친한데 갑자기 그렇게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그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 그걸 김건희의 판단 아니냐. 얘는 이게 더 설득력 있는 얘기다.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참. 나라가 참 재밌습니다. 참, 아이고 외국 나가서 뭐 일하는 척이라 그래갖고 또 사과하게 생겼고 말이야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설 연휴 보내시고 그죠? 아 수요일 날 볼 수 있네. 네, 아 네. 수요일 날 우리 변호사님 또 볼 수 있네요. 예. 네. 설 연휴 잘 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모두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정법 시대. 네. 설 연휴에도 혹시나 누가 찾아와서 변호사님한테 뭐 물어보는 거 아니야? 윤석열은 어떻게 될까요? 김건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거는 볼 줄을 몰라가지고. 한동훈은 어떻게 될까요? 뭐 점 좀 쳐주세요.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런 거는 전혀 볼 줄을 몰라가지고.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